네, 안녕하세요. 집보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왔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상가 주택이고요. 매물 번호는 B168번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이고요. 대지가 66평, 건축 면적은 34평, 연면적은 101평 됩니다.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주차는 보시면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앞에 상가 앞에 주차를 2대 할수 있고요. 예, 여기다가도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죠. 예, 오늘은 휴일이라서. 예, 그런데 비가 갑자기 와서 촬영을 아무튼 나왔는데요. 예, 외관도 깨끗하죠. 예, 비가 좀덜올때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08년 9월 30일입니다. 2008년 9월 30일. 여기 또 가까워요. 무슨 역이냐면 소래포구역이 한 도보 4분 거리예요. 도보 4분 거리. 예. 건물 잘 보이시나 보겠네요. 지금 현재 공실은 없고요. 예,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고째 AC도 3.8km로 가깝고요. 홈플러스 1km, 그 다음에 소래초등학교가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어시장도 도보 8분 거리고요. 지금 해당 건물은 매매가가 나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수익률은 뭐 되게 높진 않지만 매가가 일단 8억 원에 나왔습니다. 저쪽 옆에 가서 좀 볼게요. 건물 옆에를. 네, 뭐 깨끗하죠? 뭐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가 뭐 지어진 지가 뭐 오래 안 됐으니까 이제 10년 정도 된 거니까요. 어떠세요? 저쪽 들어가는 출입구가 또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1층에 상가 2개, 그다음에 2층에 투룸이 2개, 그리고 3층이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이 4개고 욕실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 수는 다섯 세대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저쪽으로 아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가볼게요. 아까 주차장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 쓰기가 애매해서.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예,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있네요. 주차는 이렇게 할수 있게끔. 실질적으로는 저쪽 도로로 해서 돼 있으니까는. 네. 자, 비를 피하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지금 대출은 뭐한 최소로 한 1억 6천 정도 잡았습니다. 실투자는 한 5억 7천. 보증금은 지금 7천 정도 있고요. 월세는 2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5%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익률은 뭐좀 낮지만 중요한 거는 또 매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해서 매매가 8억 원이면,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실투자금은 한 6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1층에 상가 2개, 2층에 투룸 2개, 3층에 주인 세대 하나, 주인 세대는 방이 4개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공시지가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평당 512만 3천 원 꼴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건물 저기 옥상. 예, 여기는 그리고 그 주택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어져 가지고 이 동네가 저기 그각그 층별, 그러니까 네 가구씩밖에 못 줘요, 건물당. 근데, 예, 요 해당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대부분 지금 유관 건축물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네 가구만 넣어야 되는데 뭐 8가구, 12가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건물은 그런 유관 건축물 내용이 없어요. 예. 해당 건물 준공은 2008년이고요. 주차는 5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는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지하는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물 좀 보여드릴게요.
1층도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이 휴일이거든요. 막 이 동네에서 이게 제일 싼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랑 친하신 분이 이 매물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인 세대를 만약에 월세로 놓는다 하면 수익률은 좀 올라갑니다. 아까 5%대라고 그러는데 수익률은 7%까지 올라가고요. 보증금 1억에 월세 36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전체 보증금 1억에 월세 360. 그러니까 여기 와서 거주하셔도 되고, 뭐 거주 안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매가가 일단 저렴하니까, 예, 그런 게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가 뭐 아파트도 많은데 이쪽은 지금 다 이런 상가주택이 대부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가 두 개, 주택 세 개 있는 건물이고요. 예, 해당 건물은 위반 건축물은 없습니다. 예, 아쉽게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뒤에서 계속 영상이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예, 여기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입니다. 소래포구역이랑 도보 4분 거리고요. 예,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가깝고요. 예, 조금만 나가시면 바로 예,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예, 상권이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